저는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의 예술단장을 맡고 있는 황선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금년도가 74주년 되는 뜻깊은 광복절입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많이 냉랭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금년의 광복절은 더욱더 의미 있는 광복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전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8.15 경축 행사가 더욱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게 하고 해요. 멀리 서울에서 또 인천에서 경기도에 있는 우리 태극기 선양운동 예술단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광복절 74주년 기념행사 경축음악회 감격시대 대전행사를 8년째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팀은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의 예술단 공연팀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가수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앞에 좀 앉아요. 일어나지 말고. 대전에 살고 있는 아랑고구 장부 달마 분원팀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오프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난타 공연팀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내 가슴 속에는 그대의
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웅변을 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동혁 학생이라고 왔나요? 이동혁 학생. 이동혁 학생, 네, 어서 나오세요. 이동혁 학생 왔어요? 예. 네.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아. 글꽃 중학교 2학년 이동혁. 네. 제목이 뭐지? 제목이 웅변 제목이 뭐예요? 광복절? 네. 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웅변 실력을 발휘할 이동혁 학생, 글꽃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다 같이 웅변 연사 학생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나? 예? 지난 그날이 있던 광복절의 의미,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떤 사람은 휴가의 끝자락에서 하루 더 쉬는 공휴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일제에 맞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웠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으로 피로 물들인 우리 조상님들의 자랑스러운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서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너무나 가슴 벅찬 자유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때의 감정은 기억도 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까지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열심히 알아가고 이러한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 알아보고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까지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나라를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학생이 되겠다고 힘차게 외칩니다. 네, 박수.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저 멀리 대구에서 또 학생 두 분이 올랐습니다. 북대구 초등학교 4학년 홍진수 초등학생 무대로 오를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수 학생이죠? 네, 그동안 몇 년 동안 배웠나요? 4년 동안, 와, 오랫동안 배웠어요. 예, 한번 무대 서세요. 예, 다시 한번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74주년 광복절을 보다 더 빛나는 광복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멀리 대구에서 열차를 타고 온 홍진수 학생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해마다 3월 1일 3.1절과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이 되면 서랍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태극기를 조심히 꺼내어 창밖에 있는 국기 기양대에 태극기를 개양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할아버지 왜 그렇게 태극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개양하십니까? 라고 궁금한 점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이자 애국의 상징이며 민족의 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단다. 그렇습니다. 과거 일본의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며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묶게 했던 것은 바로 태극기요. 현재 우리가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에서 5천만 국민이 똘똘 뭉쳐 흔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태극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저희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상징이자 애국의 상징 그리고 3.1운동 정신 광복의 기쁨이 남긴 태극기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히 간직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 대한민국 힘있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든 태극기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자고
학생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이어서 멀리 대구에서 또 왔어요. 대구 원동 초등학교 5학년 김보영 학생을 여러분 앞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재는 대한광복회라는 몇 년 동안 했나? 5년. 와, 5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잘해서.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다시 태어나기 어려운 세상에 다행히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니 청산이 비웃고 녹수도 빈정거리는구나. 이 내용은 독립운동가 고원 박상진 의장께서 1921년 8월 11일 사형 집행을 앞두고 만세 삼창을 한 뒤 절명시를 남긴 내용입니다. 고원 박상진 의사께서는 1910년 판사에 합격할 정도로 수제자였지만 일본의 독단적인 재판으로 인해 판사직을 고사하고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후 고원 박상진 의사께서는 독립투쟁 거점으로 하여 상덕태상회라는 상점을 차리고 자신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일제 지하인 1915년 7월 1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대한광복회를 결성하셨습니다. 당시 대한광복회 창립 목적은 국권회복과 공제와 실현이며 친일보호처단의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대한광복회에 관한 나라사랑이 결국 1918년 총사령관인 고원 박상진 의사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4년간 혹구를 치르시다 1921년 8월 13일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박상진 의사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 사랑보다 자신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서로 화합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대한광복회 설립 의미를 생각하며 독립운동가 고원 박상진 의사의 민족사랑정신 나라사랑정신을 본받아 나아가자는 것이 이 초등원의 생은 여러분들께 부르짖습니다. 박수. 예. 너무 잘하죠? 예. 네. 대구 동원 초등학교 5학년 김대영 학생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했다. 아이고. 이번에는 잘했어. 대전에서 오신 이수연 연사님, 유촌동 마법의 성
학원장으로 계시고 한국웅변집필지협회 여성국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오실 때 무대에 올라올 때 여러분 이수연 연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네, 이수연 연사님 오세요. 네, 박수.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국권을 회복하여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저 또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큰 경축 행사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광복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우리에게 남겨진 그 위대한 이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도마 안중근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 백야 김좌진 장군님, 이봉창 의사, 유관순 열사,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죽음과 그분들의 울부짖었던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마음과 가슴을 향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희생만큼 정말로 떳떳하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지금, 식민지대는 끝났지만 식민지 유산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제의 잔해를 청산하고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당연히 쓰고 있는 우리의 일본말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청산되어야 되는지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돌이켜보십시오. 정치적 망언은 물론이고 우리를 얼마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지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벌써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합니다.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런 가슴 아픈 역사의 청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골문 상처를 그대로 두고 치유되길 바란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일제의 잔재와 역사 청산이야말로 이 시대에 기필코 이뤄내야 하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이 연사는 다시 한번 힘차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남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대주의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랑스러운 내 나라, 내 조국이 있기에
당당하게 해외로 취업을 떠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꿈을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려야 하는 친구들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우리의 이 꿋꿋한 자긍심을 가지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알리는 사람이 되는 이런 민족임을 우리는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금 방송이나 언론들, 기업들을 탓하기 이전에 정말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으로, 감정으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외쳐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삭하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 내다버리신 그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아마 오늘 같은 날도 그분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아마 만세를 외치셨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둘이가 아닌 셋, 우리는 모두 같이 외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이 자리에 혼자 섰지만 제가 만세 삼창을 할 때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만세 삼창을 할 때 도와주실 건가요? 예! 먼저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다시 한번 부르고 보고 싶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만세!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가슴 뭉클한 웅변이었습니다. 웅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새롭게 애국심을 다시 한번 가듬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웅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가수분들, 초대 가수분들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에서 온, 참 멀리 성남에서 온 경미 가수를 여러분 앞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가수.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경미 가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